녹화 2-18입니다. 뭐 어떤 거 배우셨나요? 네, 오늘 집에서 숙제를 안 해왔는데 왜안 해왔나요? 바빴어요? 응? 바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each and lemon cake. peach 한번 써볼까요? peach. 몇 번의 소리? 합쳐서? 얘는 몇개 소리? 뭐 또는 뭐?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그래서 patch가 아니고 peach죠. 됐습니까? 오케이. It's a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오케이. 요 뜻은 이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하고 여기에 이거 있으니까 이것은 묻는 말 되겠죠. What is it? 그거 뭔데? What is it? 근데 어떤 케이크니라고 묻고 싶다면 What cake is it?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예, 형님.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하필이면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 peach 예. and 예, lemon 그래서 얘는 cake. 뭐라고요? It's sour. It's sour. 그것은 싸운단 말인가? 오케이. It는 뭐의 줄임말? It is sour. Sour의 뜻은 오케이. 새콤한 게 신이죠. 새콤한 신. 똑같은 뜻이고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는데 그것은 어떻니 하면 되겠네요. 뭐 어때?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때? How are you?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상태니? 그것은 어떻니? 영어로 뭐였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니? 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싸우란 대답 듣고 싶으면 It's sour. 너 어떻니? How are you? 그것은 어떻니? Our day야? 여기 뭐 보여요?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내가? 오케이, 그거 어때? How is i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It's sour.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맛이니? 무슨 맛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맛이 영어로 뭐예요? 맛, taste. 그러면 그것은 어떤 맛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무슨 색? What color?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색? 어떤 맛? 그것은 어떤 맛이니? What taste is it? It's sour. 에? It은 뭐 대신 왔어?
바로 앞에 뭐에 대해서 소개를 뭐라 했더라? It's a It's a peach and lemon cake이다 했으니까 it은 당연히 뭐 드셔봤어? 오케이, 앞에 나온 걸 다시 얘기할 때 얘 대신에 뭘 쓰는데 후에 뭐였어?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어떤 맛이 나는지 물어볼 수 있겠네.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어떤 맛이 나니? 어떤 색? 어떤 맛? 그 뭐야?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어떤 맛이 나니? 이상하지, 그치? The peach and lemon cake. 그래,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 그래서 그것은 새콤하다? It is sour.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다?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다?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뭐라고요? Okay.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맛이니? What taste is it? What taste is it?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어떤 맛이니? What taste is it?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지금. 다시. 그것은 새콤하다. It is sour. 그것은 새콤하다. 그것은 새콤하니? Is it sour?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란 말 뺄 거야, 이제.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다.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다. 또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그러면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니?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니? 희한한 일이다. 다시. 너 지금 이시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이시 하는 일이 뭔지를 이해 못하고 있어. 다시. 그거는 새콤하다. It is sour. 그것은 새콤하니? It's sour. 자, 그럼 다시.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다. 그러면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니? 전에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새콤하다. 그것은 새콤하니?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다. The 왜 묻는 느낌이 되냐? 오케이. 그러면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니를 할 차례겠죠?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니?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거를 자꾸 뭐라 그러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냐고 묻겠지. 그치? 그래. 그래서 그것은 새콤하니? 다시 그것은 새콤하니? 그것은 새콤하니? Is this our? 뭐 하십니까? 그것은 새콤하니? Is this our? 잠깐 얘 금방 매겨줄게. 문장에서 딱 두 군데 틀리셨네요. 근데 전에도 틀린 이력이 있는 걸 틀려서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다 생각했어? 다 생각했어? 그래서 아직 생각 못했어. 뭐 재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청정하지 마시고 니 거나 신경 쓰시죠.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니? 더 피치 앤 레몬 케이크 잇 이렇게? 맞아? 이 세 뜻이 뭔데? 그래? 그럼 여기에 그것이라는 게 있어야 되나? 도대체 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면 it sour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내가 여기 이거 지우고 이 자리에다 뭐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 같니 지금? 이 자리에다가 얘 지우고 다시 그것은 달콤하니? 그러면 이게 그것이 뭐 대신 왔어? 아 정말 선생님 바빠 죽겠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거 하래. 그럼 여기서 뭘 지우고 그 자리에다 뭘 쓰면 되냐? 왜 자꾸 묻는 말에 it이 왜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그래서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뭘 빼먹었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뭐라고, is. peach. and. lemon. 그 다음 뭐. 이렇게? 도대체 얘는 뭐 취미로, 심심하면 넣고, 안 심심하면 안 넣는 거야? 돈은 어떤 데 쓴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이름씨 앞에 붙이는 녀석인데 앞에 나온 적 있는 걸 똑같은 걸 다시 가리키면서 얘기할 때 쓰는 거고 한 개든 여러 개든 덜을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다.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다.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니? Is the peach and lemon cake sour?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뭐 할 거냐?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이렇게 묻고, 그것은 새콤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it a peach and lemon cake? Lemon cake taste. 자, 1대1 말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너무 오래 붙들어져가지고. 말하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말하기랑 단어랑 같이 준비해 오세요. 아, 프린트인가? 다음? 아니, 통문장 단어. 아, 맞네, 맞네. 그러면 통문장이랑 단어랑 같이 좀 준비해 오세요. 통문장 말하기랑 단어 말하기 쓰기. 오케이. 프린트 맞아요? 네. 이건 프린트 하고 나서 단어 할 때 내가 통문장 1대1 다시 할게. 네. 수고했어요. 저요? 네. 그거는 어떻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안녕히 계세요. 뭐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너 말고. 뭐라고? 너 어때? 그것은 어떻니? 어떻니? How is it? How is it? 그거 어떤 맛이니?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맛? What taste? 그것은 어떤 맛이니? What taste is it? 이제 이거 치우고 뭐 쓸 것 같아?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어떤 맛이니? 뭐라고요?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어떤 맛이니? 지금 뭔가 안방길어봤다 됐던 것을 우리말로 안방길어봤다 됐던 걸 그 안방길어봤다 한 걸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그 이름씨를 갖다 써놨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어떤 맛이니? 그랬더니 더 피치 앤 레몬 케이크 또 쓰기 귀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하다 할 필요 없고 그것은 새콤하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뭐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뭐를 자꾸 취미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같아요. 예. What taste is the peach and lemon cake? What taste is the peach and lemon cake? What taste is the peach and lemon cake?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 is sou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벌써 다 설명했어요.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다양한 종류의 음식 이름 익히는 거고, 또 과일 이름 익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맛에 대한 얘기, 맛과 관련된 어떤 시들 익히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s a banana ice cream. It's a banana ice cream. Okay, 그래서 a banana ice crea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근데 얘 음식의 한 종류니까 그것은 무슨 음식이니 하고 싶었다면 음식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이 음식 What food is it? 그래서 그거 어떤 음식이니? What food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s a banana ice cream. It's a banana ice cream.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a banana ice cream을 다시 얘기할 일 있으면 a banana ice cream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어. 버네라 아이스크림이 처음 등장했어. 그러니까 처음 등장했는데 하필이면 한 개니까 이걸 썼다고. 근데 버네라 아이스크림을 또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버네라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뭐로 바꿨어야 된다 그랬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더 버네라 아이스크림 돼야 된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음식 소개했으니까 맛 얘기하겠죠. 그래서 It's sweet. It's sweet. 그러니까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sweet. sweet의 뜻은 무슨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달콤하다가 만들고 있고 it은 뭐 대신 왔어? the banana ice cream 대신 왔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달콤한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Hey,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거 어떻니?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맛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taste is it? 그래서 그 바나나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이니? 완벽한 문장으로 질문하고 답해보겠습니다. 그 바나나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이니? It's 그 바나나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이니? It's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banana ice cream is sweet. It's sweet. 자, 내가 이시 뭐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묻는 말, 답하는 말 할 때 it을 넣는 표현과 빼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It's a potato pizza. It's a potato pizza.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오케이, 감자 피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물어봤다? What is it? 그거 뭔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음식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다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at food is it? 이라고 물어봤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서 잠깐 기다려. 그랬더니 대답이 It's a potato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delicious. 오케이. Delicious 쓰기 맞았어? 틀렸어? 그렇죠. 맞았죠. Delicious의 뜻은 무슨 시?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어? The potato pizza is delicious. 됐습니까? 그 포테이토 피자 어때? 맛있어요. 예, 영어로 표현하라고요. 그 포테이토 피자 어때?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What taste is the potato pizza는 무슨 뜻이에요? Okay. 그렇죠. 그 포테이토 피자는 어떻니? 라고 물어봐도 되겠네요. 그 포테이토 피자 어떻니? 아, what? 포테이토 피자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너 어떻니? 너 어때?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그것은 어떻니? 오케이. 그 포테이토 피자는 어떻니? How is the potato pizza?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그냥 쉬운 거라서. 쓰기 시험은 스트로베리 맞았을까 틀렸을까? 뭐라고? 틀렸어? 그 다음에 맛있은 입 딜리셔스요? 맛있는 말고요. 맛있은 쓴맛이 나는 이 뭐라고요? 이런 빌어먹을 인생은 쓴맛이죠. 그쵸? 이런 빌어먹을 인생은 쓴맛이죠. 그래 안 그래? 이런 빌어먹을 인생은 쓴맛이야. 그래서 쓴이 영어로 뭐라고요? Bitter. 선생님 장난친 거 눈치 못 채고 있네. 이런 빌어먹을 인생은 쓴맛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쓴맛이 나는 이 영어로 뭐예요? 쓴맛이 나는 이 영어로 뭐예요? Bitter. 이런 빌어먹을 인생은 쓴맛이잖아, 그치? Bitter가 무슨 뜻이라고요? 맛있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